그렇죠. I am not sad. 너는 슬프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배웠죠. 너는 슬프니? Am I sad? 자, 너는 슬프니니까 Are you sad? 뭐 내가 슬픈가 하고 싶으면 Am I sad? Sa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낡은 old. Old. 오케이. 그래서 나이 묻는 표현이 보이네요. How old are you? 그렇죠. 자, old가 낡은, old가 낡은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올드가 낡은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이 영어로 뭐냐고. 영어로 뭐냐고. 그렇죠. 눈치챘군요. 뉴죠. 뉴. 그러면 올드가 늙은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오, 똑똑한데. 이거 모르는 애들 많던데. 오, 미주리. 0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 참. 이거 sad였는데, sad 반대말은 뭐예요? happy.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new. 그러면 여기에 문장이 나올 건데, 문장이 두 가지 사용 방법 중에 어느 걸로 사용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에 요것만 읽어볼까요? 여보세요? 큰 소리로 안 들려, 뭐라고? New house. 그러면 두 가지 사용 방법 중에, 그렇죠. 두 가지 사용 방법 중에, 어떻다 했어요? 어떤 것 했어요? 그렇죠. 어떤 집, 새로운 집. 이렇게 어떤 시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my house, is new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My house is new 하면 나의 새로운 집. Okay. 그럼 is는 뭐가지? My house is new 하면 내 집은 새 거란 얘기죠. 우리 집새 거야, 새 집이야. 여기에 이거는 어떤 것 하고 있어요? 어떻다 하고 있어요? 좋다. 어떻다 하고 있죠. 어떤 시는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이제. 계속해서. 뭐지요? 별표하는 거는 뭐야? 10번 쓰는 거 알죠? 뜻하고 단어하고 light였습니다. light. Light. 가벼운이 뭐라고요? Right. light. 오케이. light 반대말은 뭐예요? 몰라요? 오케이. 뭐라고? 뭐 맞았어, 뭐라고? heavy. 그렇죠. light, heavy. 반대말. 다음, 크기가 작은. small. 스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small이 어떤 시인데 두 가지 사용법 중에 뭐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걸 읽어볼까요? 스몰 핏 하면 작은 발이란 뜻이에요. 스몰 핏. 그럼 어떻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것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핏은 무슨 시예요? 발이란 뜻이니까. 이름시죠. 이름시. 것이죠. 것.
오케이. 그래서 어떤 씨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름 씨를 꾸며준다. 어떤 것을 꾸며준다. Small back, small feet, small desk, small child, 뭐 small window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빨리 안 하면 10번 쓰기 숙제 나간다. 뭐라고? 뭐라고? Dark. Dark. 오케이. 여기 예문에 보면은 was가 나올 건데, 예문에 여기 was가 있을 거예요. was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was는 is의 과거야. 과거 형태. 이게 뭔 소리야? is가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죠. 근데 is가 was로 바뀌면 이었다 또는 있었다. 아까 전에 있었다. 아까 전에 어떤 상태였었다.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is는 was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비동사야 was도. 오케이, 그럼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더 하우스 워즈 다크.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더 하우스 워즈 다크.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더 하우스 워즈 다크. 오케이. 그란 뜻입니다, 이건. 그 집이 어두웠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어떤 시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다 했는데, 어떻다 만들고 있어? 어떤 것 하고 있어? 그렇죠.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합쳐져서 과거에 어땠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집이 과거에는 어두웠었다. 깜깜했었다. 아까 전에 불다 꺼져 있었어. The house was dark.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털이죠, Tall. 털. 이렇게 별표하면 10번 쓰기 하는 거야. 털.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My face don't need tall. My father is tall인 것 같은데요? My father is tall.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키 크다. 그럼 어떻다 하고 있어? 어떤 것 하고 있어? 톨은? Tall father 한 뭐야? Tall father. 톨 파더 한번 드세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것을 만든 것도 똑같은 톨을 가지고 어떤 것도 만들어 봤고 어떻다도 하고 있고. 톨의 반대말은 뭐예요? 리틀이에요? 그거 좀 다른데? 오케이, 계속해서. 클린이죠. Clean. 아직 준비 안 됐지, 민준이? 어? 민준아? 하고 와라, 지금. 올수 있지? 다른 학원도 가잖아, 그치? 다른 학원도 가잖아. 영어 학원도 와서, 학원 와서 공부하세요. 또몇 시에 어디 가야 돼?
뭐라고? 5시까지 또 가야 되고. 합기도 해? 요새? 어? 합기도 학원 해? 그 학원 참.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공부할 시간이, 민준아, 너 열심히 하다가 요새 왜안 하냐? 응? 바빠?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와서 해. 빨리 와. 준비해서.